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을 부르는 다른 이름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별명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디 보자. 사람들은 그러고 보니까 저를 부를 때 김매력 전도사님 하고 부르는 거 같아요. 김매력이요? 아, 전도사님의 매력이 워낙 출중하니까 그렇게들 부르나 봐요. 근데 전도사님, 그거 정말 다른 사람들이 지어준 별명 맞아요? 전도사님이 지어내신 거 아니고요? 에이, 그럴리가요. 워낙 제 매력이 출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매력을 콕콕 집어서 그렇게 부르는걸요? 그런데 하정양, 갑자기 별명은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제 이름은 김하정인데 친구들이 자꾸 저를 똑순이라고 불러요. 아, 그럴만도 하겠어요. 하정양이 워낙 똑똑하고 똑부러지니까 하정양을 그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제 이름을 놔두고 저를 똑순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 걸까요? 그건 아마 하정양을 더 사랑하고 더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보통 사랑을 듬뿍 담아서 하정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에이 똑순아 하면서 자기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렇구나. 그런데 전도사님, 혹시 성경에도 이렇게 별명을 부르는 일이 있었나요? 그쵸. 성경 속에 별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인데요? 어디 보자. 많이 있는데, 아, 그 중에 오늘은 한번 아기 때부터 별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줘 볼까요? 아기 때부터요? 그럼 태명 같은 거 말하는 건가요? 태명은 콩콩이, 사랑이 이렇게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는요, 정말 큰 별명, 정말 놀라운 별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별명이길래요? 그러게요. 어떤 별명일까요? 오늘은 이 별명을 가진 특별한 한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이사야는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힘없는 이웃을 아끼고 도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그의 모습과 삶은 전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과연 잘 살았을까요? 왠지 안 그랬을 것 같죠? 맞아요. 이스라엘 주변에는 힘센 나라가 많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셨어요. 이것을 이사야의 환상 또는 이사야가 낮에 꾼 꿈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어둠 속에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에게 어둠이 사라질 것이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전쟁이 그칠 것이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어떤 아기일까요? 그리고 이때 그 아기에 대한 별명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 와, 어떤 아기이길래 이렇게 많은 별명, 이렇게 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 설레었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기로 했죠. 그런데 이사야는
이 아기가 언제 태어날 것인지는 말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록 계속 마냥 이 아이를 기다리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내뱉은 말이었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실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그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사야가 말한 지 무려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기는 태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죠. 정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하나 이뤄가신 것이지요. 우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600년 전부터 별명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리고 그 별명대로 사신 예수님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들은 언젠가는 다 이루어진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화의 왕, 모든 게 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도사님, 저도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별명을 하나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요? 맞아요. 예수님은 저한테 소중한 분이니까요. 이사야가 만든 별명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저만의 특별한 별명을 만들어드릴래요. 아,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고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보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럼 하정양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는 예수님의 별명을 한박 예수님이라고 지어드리고 싶어요. 한박 예수님이요? 네,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한테 항상 한박 웃음을 지어 보이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 참 좋은 별명이네요. 전도사님, 전도사님도 예수님의 별명 한번 지어보실래요? 저도요? 어디 보자. 저는 예수님을 토닥이 예수님이라고 불러볼래요. 아, 예수님이 항상 전도사님을 토닥토닥 해주시나 봐요. 그렇죠.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 동안은 하정양처럼 또 저처럼 예수님께 특별한 별명을 지어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다 하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성탄절이 기쁘게 기다려지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예수님께 특별한 별명을 지어보고요. 그리고 말씀 읽기도 잊지 않고요. 이렇게 한 주 동안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